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오전에 SBS 한국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멜번 서부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이 소방대원들이 밤새 작업했지만 완전한 진화에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멜번 서부 내리무트에 소재한 공장에서 수요일 오전 대규모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검은 독성 연기가 가득히 번졌습니다. 화재가 정점에 이를 때 화학 드럼통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이 소방관들이 대응하기에 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약 4시간 후 통제하에 들어갔다고 선포됐지만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까지 며칠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토리아 소방구조대 대원 미셸 칼링은 대규모 공장으로 이 가로세로 각각 100m 정도인데 공장 내부에 잔재가 타고 있고 공중화재 진압장비와 위험물질 취급 전문가도 현장에 있지만 불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어로직의 최근 지수에 따르면 주택 건설 비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어 건설업자, 소비자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코어로직 지수에 따르면 6월 분기에 건설 비용이 0.5% 상승했고 이는 3월 분기 0.8% 상승보다 낮고 팬데믹 이전 평균인 1%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연간으로는 비용이 단 2.6% 상승해 22년 내 가장 느린 속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목재와 금속 제품 가격 하락이 이번 건설 비용 지수에 영향을 미쳤지만 노동 비용과 같은 주요 요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어로직의 팀 로리스는 이 같은 둔화세는 인플레이션 억제의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전역에 12개의 새로운 원주민 보호지역을 형성하기 위해 태스마니아보다 더 큰 육지와 바다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들 지역은 지역 원주민 단체들이 관리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호주주 사막과 뉴사우스웨일즈주 우림 지역 등이 포함됐으며 뉴사우스웨일즈의 경우 벨린저밸리, 코알라 서식지, 곤드와나 열대우림 지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호주 전역에는 이미 원주민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700개의 일자리가 존재하는데 이번 프로젝트로 이 원주민을 위한 지역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주째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참이자 이 바이든의 오랜 우군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한 인터뷰에서 이 출마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몫이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발언해 바이든 사퇴론을 증폭시켰습니다. 펠로시 인터뷰 직후 뉴욕주 하원의원인 팻 라이언은 공개 사퇴 요구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대선 자금 모금을 돕던 민주당원인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마저 등을 돌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7월 11일 목요일 오전에 SBS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